반기문 총장이 이런 얘기, 정치에 관심 없다, 나는 유엔 사무총장 업무에 충실하겠다, 이말 하지 말고, 나 대선 안 나간다, 대통령 안 한다, 깔끔하게 불출마 선언하면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간다 해서 안 나간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아, 그러니까 그래도 본인이 딱안 나간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람이 부는 겁니까? 가지가 흔들리는 겁니까? 오히려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깔끔해요. 그런데 정치는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 임기를 채우고 왔습니다. 정말 꽃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출신으로 저희 세계적인 외교관에서 업무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상황이 워낙 열악해요. 워낙 국민들이 총장님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헌신해 달라. 마지막으로 필생을 한국을 위해서 뛰어달라고 얘기하면은, 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외교관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지는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으나, 지금은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것이 반기문 총장들의 스타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본인이 뭐 대통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불출마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사무총장실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코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간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기문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쓸 겁니다.